광주대학교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국성경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오늘 극동대학교와의 경기 사실 굉장히 접전이었습니다. 뭐 승리를 하긴 했었는데 네.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지금 1쿼터 시작할 때 조금 수비 움직임이 좋아서 네. 게임을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2, 3쿼터에 조금 수비 정비하는 게 조금 힘들었었어요. 사실 네. 좀 고전했던 것 같아요. 오늘 뭐 감독님께서 이현경 선수가 앞선에서 좀 네.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이현경 선수는 앞선에서 굉장히 또 활발한 움직임 보여줬었거든요. 네. 어떻게 또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사실은 지금 현경이가 몸 상태가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니에요. 네. 사실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연습 복귀 들어온 지가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되는데 오늘 앞선에서 좀 빠르게 공격도 해주고 자기 공격도 많이 보고 해서 오늘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. 네. 광주대학교에 역시 강유림 선수가 또 이제 에이스인데 극동대학교가 굉장히 수비를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네. 좀 애를 먹었었거든요. 네. 감독님 어떻게 또 지시를 내주셨나요? 우선 유림이가 가운데에서 포스트에서 1대1을 좀 해서 나머지 공격자가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받아먹는 걸 좀 하자고 했는데 글쎄 오늘은 유림이가 사실 가운데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움직이지는 못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올해 카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라서 내준다든지 만들어서 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유림이가 혼자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제 광주대학교 지난 시즌에 무패 우승을 했었는데 올 시즌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남은 시즌이 있거든요. 어떻게 보내실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무패를 지킨다는 게 참 네. 힘들더라고요. 네. 근데 올 시즌에는 물론 저희 대학도 열심히 했겠지만 타 대학교에서 더 많은 연습량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. 네. 한 팀에서 독주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한 단계 내려왔으니까 오히려 쫓아가는 입장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제 뭐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즌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열심히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국성경 감독 만나보았습니다.